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가족 여행이요? 네. 네. 매년 가는데 올해는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살 빠진 거 안 보이세요? 살 빠진 거? 다이어트. 왕자 있어요? 어, 진짜요?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기다리겠습니다. 아!
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즈 타격코치 이진영입니다. 삼성이라는 이렇게 명문 구단에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명문 구단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타격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좀 선수들과 좀 공유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빨리 선수들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해서 선수들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일단 선수단 전체가 좀 젊은 것 같아요. 젊다는 거는 어쨌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저희 베테랑들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뭐 새롭게 오게 됐는데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잘할 수 있도록 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찾아와 주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이번에 1군 외야 주루 코치를 맡게 된 박찬도라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외야수들 맡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1루 주루 코치도 나가게 돼가지고 저희 선수들 주루 하는 거에 있어서 좀 1루에서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뭐 작년에 퓨처스에 있다가 이제 또 올해 이렇게 1군에 오게 됐는데 올해 진짜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매년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또 진짜 좋은 성적으로 좀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닐까. 캠프에서도 선수들 정말 부상 없이 잘 케어하고 네, 그렇게 마무리 잘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즈 투수 코치를 맡게 된 정미태 코치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삼성에서 했던 이제 투수들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캠프 때 집중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방울이 좀 꼴등 시비를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확실하게 보완을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중간 투수들이 많이 지금 보강이 된 상태라 충분히 지키는 야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호 선발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투수는 항상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던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좀 충족을 시키고 주고 또 변화구가 좀 밋밋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선수들한테 지금 변화구를 좀 더 날카롭게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작년에는 비록 투수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또 준비를 잘해서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투수들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